안녕하십니까. 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의 정준환입니다. 저희가 브랜드명을 정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드렸었던가요? 잘 보내고 그리고 잘 사겠다. 여러분들도 좋은 차를 잘 사서 잘 보내자. 이런 의미로 해서 리스 렌트 중에서 잘 사고 잘 팔자. 그래서 손해를 보지 말자. 듣기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도록 브랜드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설명이 없이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차가 있지 않을까? 차 이름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떠올린 차가 바로 이 차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되거나 풀체인지가 되거나 5년마다 새로운 차로 나올 때마다 대서특필되고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사는 차,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해야 되나? 이 차를 사면 될까? 옛날에는 회장님이 사장님이 아니면 아버지가, 그런데 요즘은 30, 40대들이 가장 선호하고 영업용, 리스용, 장기 렌트용으로도 가장 많이 선호되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 아닐까 생각합니다. 출고되자마자 한 달에 월 1만 대 이상, 1년에 10몇만 대씩 팔리는 차량입니다. 1년에 신차로 팔리는 차량이 160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10%는 바로 이 차량이고, 중고차 전산에서 작년 1년치를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전체 국산차 중에서 100대 중에 5대는 이 차를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5대?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현대차 중에 17대를 이 차를 매매를 합니다.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엔카에서 광고 매물을 봤더니 국산차 중에 8대, 현대차 중에 22대는 바로 이 차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17만 대 중에서 2023년 11월 달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판매 조사를 해보니까 38만 대 이상이 팔렸던데, 그 중에서 1등, 현대차 중에서 1등, 바로 이 차입니다. 중고차로 매매를 했을 때에도 지금 현재 앵커 광고로 놓고 보더라도 단연히 1등인 이 차, 바로 그랜저 입니다. 자, 여기 카모드라고 있어요. 전국 중고차 딜러들이 자기 차를 올리고 그 차를 광고하고 그걸 다시 앵커에 광고하기 위해서 바로 전산 매물이 있는데, 그 매물 중에 그랜저를 1년치를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그랜저 HG, IG, 더 뉴 그랜저 IG, 그리고 최근에 나온 올뉴 그랜저 IG까지, 일반 차량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국산 차량 중에 16.5대가 바로 그랜저가 거래가 돼. 다른 내역 한번 볼까요? 엔카 전체 17만 대 중에 10만 5천 대가 국내 차량이고 그 중에 3만 9천 대가 현대 차량입니다. 거의 9천 대 가까운 차량이 그랜저 차량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100대 중에 23대는 그랜저 차량을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놓고 우리는 몇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저의 눈에 띄었던 건 바로 압도적 1위. 다른 차가 따라올 수 없어요. 물론 카니발이나 이런 차들이 비슷하게 따라오기는 하는데 포터 제외입니다. 포터는 화물차니까. 포터는 압도적으로 진짜 1위예요. 얘는 승용차로 그랜저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 두 번째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엄청난 숫자로 일반 차량과 그 갭을 좁히고, 지금 현재 나오는 차량은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다는 것. 결국은 차량의 사이즈는 커졌고 유가는 올라가니까 보다 더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 가격이 좀 더 높지만 1.6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은 분들이 출고하고 있고 그거를 중고차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랜저 H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지죠?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고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가격이 더 비싸요. 중고차가 신차 가격으로도 판매될 때 훨씬 더 높습니다. 눈에 띄게 거의 광고 차량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하이브리드가 더 많아요. 세 번째로 매물이 많지만 소화하는 매물도 많다. 내가 리스나 렌터로 이 차를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차량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 보세요. HG, IG, 그리고 더 뉴 그랜저 IG. 어떻습니까? 판매량이. HG 2023년에는 현격히 높았어요. 중고차니까. 그리고 그랜저 IG, 더 뉴 그랜저 IG가 비슷한 포션을 차지합니다. 즉, 전 세대에 걸쳐서 중고차로는 다 인기가 있다. 내가 급하게 차량을 정리하지 않더라도 제값받고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많은 차들이 있지만 그만큼 많은 차들이 중고차로 소비되고 있다. 그랜저는 신차건 중고차건 다 할 것 없이 인기 차종이고 언제든지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색깔, 제가 이거 색깔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색깔 분석을 했었을 때 흰색이 거의 40몇 프로였거든요. 그리고 검정색이 22%, 25% 정도 사이. 그레이 칼라, 계열 전부 합쳐서 22, 23%. 흰, 검, 지 거의 95%는 이 색을 차지를 했었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그랜저가 전체적 연령이 낮아진 거예요. 즉, 노땅 차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만 이 차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연령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연비를 주요시 여기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훨씬 더 밝아졌다. 예전에는 블랙에 블랙 이런 차들이 정석이었어요. 왜? 청소하기가 쉬우니까. 렌터카나 리스 차량은 관리하기 편한 게 좋겠어.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기 차 정도를 한번 보세요. 흰색에 거의 화이트 칼라 같은 베이지 칼라 시트들, 엠버 브라운, 브라운 칼라인데 밝은 칼라들. 이런 차량들이 대단히 인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고 가장 많이 고객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랜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차다. 연령대가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시트 칼라까지도 밝은 색으로 인기가 더 많다. 그리고 장기 렌터나 리스로 내가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고급하게 정리하지 않아도 HG서부터 그 다음 IG, 더 뉴 그랜저 IG, 지금의 신형 모델까지 어떠한 모델이든지 간에 제값 받고 차만 문제 없다면 사랑받는 차량이 바로 신차이든 중고차이든 바로 탑 오브 탑 그랜저 차량이라는 겁니다. 역시 그래서 그랜저다. 데이터가 말해준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랜저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상담을 주시는 렌트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좋은 차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차 중에 국산차로 첫 번째는 바로 그랜저다. 이야기 드리며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렌트 정리의 모든 것 굿바이 리스 렌트 정준환이 이야기 드렸습니다.